진짜 편하게 잘 지냈어요. 오랜만에 네. 그냥 술도 멀리하고 이제 체계적인 생활을 하면서 불구내에 운동도 좀 하고 좀 몸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. 네, 좀. 한 일주일인데도 불구하고. 네. 네, 네. 근데 홍석 씨의 그 음주 패턴은 혼자 드시는 음주가 아니라 네, 맞습니다. 사람들을 와 모아서 네. 그러니까 술은 곧 교류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네. 홍석 씨 마음 안에서 술을 이제 단주를 하면 네. 관계가 다 끊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. 네, 맞아요. 그게 제일 큰데 솔직히. 그게 굉장히 네. 어떻게 보면 두렵고 놓지 못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. 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냥 한번 사람들 있고 지인들 있고 쉬운 단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려고 네. 나 이래 하려는데 도와달라고 그냥. 네.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었어요? 한 번도 없었죠. 예. 아, 근데 이 거절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. 안 먹어보다 더 강력하게 나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. 나한테 권하지 마십시오. 이거를 자리에 앉자마자 얘기하셔야 돼요. 여기 이제 이번에 합숙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주변의 지지 집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, 맞죠. 네. 이번에 그런 거 느끼셨죠? 네. 그래서 AA. 네. 알코올 네. 자조 모임 네. 네. 그 AA를 꼭 나가시기를 권합니다. 네. 네. 아마 이제 오늘 퇴소하시면 이 네. 알코올 지역 동기들이 분명히 이제 단체 톡방을 네.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식사하자고 할 거예요. 네. 모이자 이렇게 네. 이제 딱 이렇게 좀 흔들릴 때 네. 언제나 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네. 뿌리가 딱 내려져 있는 나무처럼 네.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네.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.